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노트10의 신기능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로 달려갔는데요.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펜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에어 액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보니까 가장 먼저 얻은 생각은 LG가 G8 신큐에 적용했던 에어 모션이 떠올랐는데요. 물론 에어 모션보다는 쉬웠어요. S펜으로 조작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그래도 약간의 적응은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IT 기기 사용에 조금 둔감한 아내가 계속 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뭐 그럭저럭 잘 되긴 했어요. 전시폰에서는 카메라 이외에 다른 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크린 레코드인데요. 이 기능은 화면을 녹화하면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화면에 함께 녹화할 수가 있고 S펜을 이용하면 글과 그림을 실시간으로 포함하는 게 가능해요. 평소에 화면을 녹화하면서 뭔가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듯합니다. 세 번째는 줌인 마이크인데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소리가 나는 곳을 확대, 즉 줌인하면 그곳에 있는 소리를 더 크게 녹음하는 건데요. 이 기능은 소리는 분명히 더 크게 잘 녹음이 되는데 그만큼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AR 두드리입니다. 이 기능은 AR 환경 속에 본인의 글씨나 그림 등을 S펜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넣을 수도 있고 먼저 그려놓고 영상을 뒤늦게 촬영하면서 배경으로 쓴다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R 두들은 전후면 카메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모드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필터입니다. 라이브 포커 동영상은 갤럭시 S10에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필터를 더했어요. 필터의 종류는 블러, 빅서클, 컬러 포인트, 글리치 네 가지인데요. 실제로 노트10에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필터를 적용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평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빅서클과 컬러 포인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메모에 및 노트에 추가 기능인데요. 퀵 하이라이터는 이미 쓴 글씨를 묶어서 한 번에 스타일을 변형시키거나 펜을 대는 것만으로 스타일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줌인을 하면 300%까지 확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노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퀵 하이라이터가 사용을 위해서 두 단계 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슈퍼 스테디인데요. 이 기능 자체는 갤럭시 S10에 처음 적용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타임랩스라고 부르는 하이퍼랩스에 적용이 되었어요. 고프로 7의 타임오프와 같은 능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는 3D 스키닝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전시폰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출시와 동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덱스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3D 스캔을 하고 그 물체가 또는 피규어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갤럭시 노트10에 적용된 신기능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